지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셔서 먼 길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 다행히도 오늘 발표자님과 여기 행사 관계자분들이 좋은 기운을 가져주셔가지고 아, 새벽보다는 조금 날씨가 좋아져서 아주 뜻깊은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남이천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기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종합건설 대표이사 이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곳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가슴에 담아 진심 은혜에 보답하는 다음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남이천산업단지 조성공사 시공을 저희 다음종합건설에게 맡겨주신 주식회사 한길 웨일바이오 대표 김현주 대표님께 진심 감사하단 말씀드리오며 보답으로 사업의 성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맹세하는 바입니다. 저희 다음 건설 토목 분야는 그 작년 파주 적성산업단지 4만 평을 1년 만에 시공 및 준공을 완료하고 분양도 완판되었습니다. 이 신화를 남이천 산단에서 재현될 수 있게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공사를 맡겨주신 김현주 대표님께 맹세합니다. 거듭 이곳 남이천 산업단지까지 축하해 주시러 오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단 인사 올리며 이곳까지 오신 분들을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한길 웨일바이오 대표이사 김현주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궂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따뜻한 날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바쁘고 힘든 시기에 여기까지 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뭐 형식적인 인사보다는 오늘 참석하신 내외분 저한테는 정말 너무 감사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이어서 저희 그 남이천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현장 개요를 간단하게 시공사 소속의 다음종합건설 진인환 소장님께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다음종합건설의 남이천 산업단지 현장 소장을 맡은 진인환 이사입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남이천 산업단지 현장 착공식을 빛내주시고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네 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이천 산업단지 조성공사 공사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남이천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2mm 630번지 외에 28필지에 조성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4,984해배, 평수로는 16,630평입니다. 공사 기간은 산업단지 고시가 2020년 10월 22일 고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착공 신고는 2020년 11월 17일 날 신고를 했고요. 준공 예정은 2020년 12월 30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방식은 민간 개발 방식이고요. 주요 기반 시설은 총 54,984해배 중에 산업시설 용지가 입지가 2,754해배입니다. 도로가 4,499해배, 그러니까 폭 17m의 길이가 247m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유수지 오수처리 시설이 1,331해배, 그다음에 주차장이 1,010해배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진입도로 확장 및 차로 신설은 두미교 종점, 삼거리에서 우회전해서 교량 지나서부터 세골교, 우리 입구에 있는 교량 입구까지가 차선이 확장이 되고요. 세골교에서 산업단지 진입로 약 한 90m 구간이 1개 차로가 신설이 됩니다. 용수 공급은 상수도 인입이 100mm로 인입이 되고요. 전기 및 통신은 전기는 3,607kW가 수용이 되고 통신은 18회선이 수용이 됩니다. 공원 및 녹지 조성은 2,754해배로 조성이 돼서 아마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 다음 종합건설은 일찍이 파주 지역에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성산업단지 증설 등 많은 토목공사를 성공히 수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 회사 임직원들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품질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사계획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